가지마 사랑하러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가수 김혜연. 자, 오늘 우리 여러분 즐기실 준비 되셨죠? 자, 지금부터 슬슬 갈까요? 자,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위해 준비된 노래 최고다 당신부터 갑니다. 나 지금 박수 함성. 자, 함성. 즐기세요. 흔들어. 여러분들 최고예요. 첫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당신이 최고랍니다. 남자는 남친은요 너무나도 바보랍니다. 흔드세요.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좋아요. 좋아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쑥스러워 말 못합니다.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나요. 제가 먼저요. 첫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나에게는 울산뿐이랍니다. 당신이 최고랍니다. 너무나도 바보랍니다. 이쪽 흔들어요. 하! 사랑한다고 말안해주면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말 못합니다.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나요. 더 크게요. 첫 번째도 당신, 첫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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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7월 첫 수업이죠. 저는 사실 정말 오늘을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7월 1월 7월 7일 제발 빚만 오지 말아라. 왜냐면 제가 오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오시는 길 우리 언니 오빠 엄마 아버지께서 오시는 길이 불편하실까 봐. 그런데 정말 이렇게 첫 개강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야, 세상이 좋아졌어. 막 이름 글자 써가지고 저기 어머니도 보여드리세요. 이렇게 뒤돌아서 나 이런 거 보면 가슴이 뛰어. 난 너무 좋아 그냥. 사진 찍으세요. 하나 둘 이쁘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악수하다 보면 오늘 밤 날 세야 된다? 천천히 나눠서. 나는 있잖아. 오빠들보다 언니들이 더 좋아한다? 왜 그럴까요? 뭐라고? 이뻐서? 이쁜 여자 절대 안 좋아해. 뭐라고? 애를 많이 낳아서. 그거 비슷하네. 이게
약간의 여자들이 공감대 형성이 되신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 옆 동네 창원에 정말 그 큰 행사 때 딱 한 번 갔었고요. 노래 교실에는 오늘이 정말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박수와 함성과 그리고 또 제 노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신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든든해요. 제 신곡이 나왔는데 제목이 뭔지는 아시죠? 뭐예요? 가지마, 어딜 가지 말라고. 가지마 사랑아, 가지마 사랑아라는 노래인데 사실 신곡이 두 곡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타이틀곡 한 곡만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요즘 날씨가 더워서 신나는 외계인이라는 신나는 노래로 일단 스타트를 하고요. 가지마 사랑하는 지금부터 우리 울산을 시작해서 부산, 서울 쫙 돌면서 바람을 일으킬 겁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싸! 오늘 좋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께 신나는 외계인이라는 신곡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외계인 좋습니다. 분위기 좋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자, 우리 어머니들 준비되셨어요? 자, 다 같이 소리 한번 질러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지구에 손 볼 수 없는 아우라네요. 매력이 참 넘쳐 흐르네요. 어디서 무얼 하다가 이제 만나요. 경음악에 맞춰 우리 스텝을 밟으며 우리 텐션 올라올라 달나라까지. Yeah! 그 사람 화성에서 왔을까. 욕심난다 정말 나의 외계인. 그 사람 목성에서 왔을까. 갖고 싶다 정말 나의 웃는 얼굴 자주 보여줘요. 달콤한 목소리 매일 들려주세요. 난 말이죠, 누굴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여자랍니다. 경음악에 맞춰 우리 스텝을 밟으면 우리 텐션 올라올라 달나라까지. Yeah! 그 사람 화성에서 왔을까. 욕심 나는 정말 나의 외계인. 그 사람 목성에서 왔을까. 갖고 싶다 정말 나의 외계인 사람아. 나의 외계인 사람아. 첫 번째 신곡이었습니다. 외계인 노래 어때요? 가지마 사랑아라는 노래와 외계인은 정말 천지 차이죠. 달라요. 근데 외계인은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던 비슷한 발랄하고 신나고 요즘 여름 덥잖아요. 근데 너무 축축 처지면 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좀 경쾌한 외계인을 들려드렸고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또 많은 어머니와 어머니 옆에서 우리 언니 오빠 앞에서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신곡 가지마 사랑하는 노래는 개인적으로 제가 외계인도 발표하고 있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늘 김희원 하면 빠르고 찍고 격렬하고 막 이랬는데 가지마 사랑 정말 감성 넘치는 오늘 가지마 사랑하라는 노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이런 노래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드릴게요. 나 여기 남겨둔 채로 세월이 가도 지우지 못할 아픔만을 내게 준 사람 이별은 바람처럼 저리 없이 찾아왔지만 가지마 가지마 사랑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어 천년이 가도 마찬가지야 사랑아 제발 돌아올 수 있겠니 사랑아 여기서 기다릴 거야 가지마 사랑아 괜찮아요? 김희원이가 불렀던 이제까지의 노래 분량은 조금 많이 다른데 앞으로 올 가을 겨울 우리 어머니들 가슴에 좀 촉촉하게 다다갔으면 좋겠고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어렵지 않죠? 아 대박 나도록 우리 울산에서 바람머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첫걸음입니다. 아시죠? 중요한 역할. 네. 자, 오늘 김희원이 왔으니까 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노래만 뭐 또 액기실 한번 가야 되잖아요. 뭐 가야 되지? 토요일 밤에? 토요일 밤이 좋아요? 그거 갑니다. 또 뱀 오케바리. 뱀 잡아야지. 더운데 이 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나도. 뱀 잡고 울산 찍어야지 오케바리. 울산 찍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박수 함성으로 신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까요?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너만은 나 오늘만은 예. 그대 나를 떠나 가지 마라. 깊어가는 이 밤 토요일 밤에 그대 이 순간을 느껴. 날 버리고 떠난 광수와 광태 다정했던 영차와 옥자 오늘뿐만은 모두 잊혀요. 토요일 밤 토요일 밤에 널 따라 햇밤이 지쳐가고 소리 질러요. 삶의 그대는 나의 모자람을 미소로 채워주고 감싸주는 유일한 사랑. 그대는 나의 마음속에 해가 뜨고 지르시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랑. 가는 길이 아무리 마음도 멀어도 우리 서로를 지켜주리라. Yeah, yeah, yeah. 내가 기뻐할 때도 내가 슬퍼할 때도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 사람 최고입니다. 내가 왜 대구 울산 찍고 서울 대전 대구 울산 찍고 내일은 어디나 서울에 있나 대전에 있나 대구에 있나 울산 나는 홀로 남겨두고 하늘로 갔나 봄이 오면 돌아온다던 그 사람인데 따라할게 아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그리움을 눈물이 맺혀 어느새 글쎄 화자가 그님을 만나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찾아봤지만 아무데도 간 곳이 없더라 헛수고더라 나는 그만 주저앉아 여러분 그님을 만나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찾아봤지만 아무데도 간 곳이 없더라 헛수고더라 나는 그만 주저앉아 다 가시오 울고 말았네 나 앵콜 하고 싶은데 가래. 앵콜을 해야 되는데 방송이 잡혀가지고 어? 아쉽지만 앵콜 시간 괜찮겠습니까? 이게 빨라요. 자, 빨리 합시다. 오케이 준비됐어요? 뭐가 나올지 몰라. 신나는 걸 한번 줘봐봐요. 간다 간다 간다. 야, 또 긴 거 주네. 이게 30분짜리야. 자, 어때? 하스!
흔들 흔들. 그처럼 발판으로 달려가자. 으쇼 으쇼.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으쇼 으쇼. 버섯보다 찬란한 무지개가 세고 있는 전동 넘어 내일의 희망이 우리를 부른다. 다 준비하시고 젊은 젊은 그대 잠깨어라. 젊은 그대 잠깨어라. 처럼 우리들의 마음은 하늘을 날아가요. 서로 다 같이 웃으면서 놀아 밝은 내래 꿈을 꾸며 살아요. 자 준비하시고 오 영원한 친구 오 행복한 마음 오 즐거운 인생 예 좋아 좋아 한 번 더 오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오 즐거운 인생 더 크게 everybody 오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오 즐거운 인생 한 번 더 한 번 더 영원한 친구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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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행복한 마음 오 즐거운 인생 다 같이 예 마음 위로 박수 옛날의 노랑처럼 저의 흔들리는 저창 너머로 빗물 흐르고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저 사랑도 흐르네. 같이 할까요?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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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희미한 기억 속에 그때 만난 그 사람 자꾸만 멀어진대 멈출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수건쌤 사랑했어요. 사랑합니다. 멈출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와! 건강하세요. 자 김혜연 땡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우